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혹시 가까운 곳에 거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속을 좀 들여다보시고 그 거울 속에서 비춰지는 자신 얼굴의 표정과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고 또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담고 있지요. 슬픈 일이 많았다라고 하면 슬픔이 담겨 있을 것이고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라고 하면 그 얼굴 어딘가에 고통이 배어 있을 것이에요. 평소에 이해와 배려와 어떤 긍정적인 마음의 촛불로 자신의 내면을 골고루 비추고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살피는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요, 그 얼굴이 온화하고 편안하고 행복해 보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 빛을 밖으로 향해서 항상 타인에 대한 옳고 그름만을 가리거나 타인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돌리면서 핑계를 대고 이런 사람들의 얼굴엔 결코 평화나 기쁨이 담겨 있지 않을 것이. 그동안 우리가 쉴 새 없이 열심히 밖으로 뛰어다닌 어떤 자신을 불러들여서 잠시나마 어떤 거울 속에 자신과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어떨까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요, 가진 것이 부족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김치 한 조각으로 밥을 맛있게 먹고 또 누더기 옷 한 벌인데도 입으면 빛이 나고 마음이 푸근하고 낡은 책 어떤 한 권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행복에 대한 그런 영혼의 마음, 푸근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행복은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행복을 누리기 위해 행복을 쫓는 자는 결코 행복을 잡기가 힘이 들어요. 생활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소매를 걷고 뛰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에 있는 허욕, 낭비, 근심, 불안 이런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버릴 줄만 안다면 그만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공간은 커진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00회차 어느덧 100회가 됐네요. 여러분들 왠지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기 5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특히 5계 가운데 불살생의 계율인 살생하지 마라, 또 불투도의 계율인 도둑질하지 마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5계 가운데 불사음의 계율인 사음하지 마라, 또 불망의 계율인 거짓말하지 마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불사음의 계를 살펴보면은요, 불사음의 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음란한 마음을 낸다거나 또는 내게 해서는 아니 되고요, 항상 효순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널리 구원을 하고 깨끗하고 담백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수능경에 보면은요, 보련양 비구니가 남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닌데 죄가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 있다가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하지요.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칼날은 아니지만 능히 지혜의 어떤 목숨을 끊고, 애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 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공덕의 숲을 태우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음욕으로 인해서 몸도 망치고 집도 패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지요. 하물며 세속을 벗어나서 수행의 도를 이루겠다는 출가자야 어디 감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불자님들이 어찌 음행을 범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화엄경에 이르되 사음한 죄는 지옥, 악귀, 축생 등의 사막도에 떨어지고, 설사 만일에 사람의 몸을 받는다라고 해도 두 가지의 과보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의 과보 가운데 하나는요, 그 안회되는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게 되고 어질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내 집의 권속들이,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섯 가지 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남녀가 음탕한 행을 하는 것을 말을 하기도 하지만, 바로 가늠, 즉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와 어떤 성관계를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 일반 제가불자님들은요, 사랑을 하지 말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 사랑을 하기는 하되 정당한, 합당한 도덕과 윤리에 맞는, 이치에 맞는 그런 사랑을 해라라고 하신 것이에요. 혹여라도 우리가 정당한 사랑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우게 된다라고 하면요, 과보가 형성이 되는데, 그 과보에는 첫째,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요, 둘째로는 자식들이 원만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죠. 바람을 피우는 부부싸움을 하고 불화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한 자식들한테 신경을 못 쓰게 되니까 자식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요. 또한 그런 모습을 본 자식들이 원만하게 성장이 되기도 쉽지는 않지요. 또 이런 일을 생각해보면 셋째로 마음이 괴로워져요. 또한 넷째로 재산이 손실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지,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 재산이 손실이 많이 되지요.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선 또 하는 분들이 혹간 적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또한 시간이 낭비된다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로는. 그렇죠. 시간이 낭비가 되고, 또 여섯 번째로 몸이 쇠약해지고, 일곱 번째로 사람이 믿음과 신뢰가 없어지게 되고, 또한 여덟 번째로 그런데 시간과 돈과 뭐 여러 가지 낭비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뜻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셨어요. 아난이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내용 가운데 그 첫 번째에도 남녀관계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아난이 수행자가 여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라고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할머니로, 또 그보다 좀 적은 사람은 어머니로 여기고,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사람은 누님으로 생각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친구로 여기되, 조금 적은 사람은 동생으로 생각을 하고, 그보다 더 적으면 딸이나 손녀로 생각을 하거라 라고 대답하셨죠. 옛날 어떤 한 보살이 절에 갔다가요, 열심히 수행하시는 스님을 보고는 그 훌륭함에 발심이 되어가지고 그 스님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겠노라라고 소원을 세웠어요. 보살이 초막을 지어서 스님을 초청을 하고 열심히 수행정진에만 몰수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시봉을 했는데요,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살이 마지막 공양을 막내 딸에게 부탁을 하면서 스님의 깨달음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죠. 물론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은 아닌데 말이죠. 딸은 목욕재계를 하고 정성껏 점심 공양을 준비를 해서 스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스님께서 공양을 마치시자 아무 말 없이 스님의 무릎에 앉겨서 목을 꼭 껴안으면서 질문을 했어요. 스님, 기분이 어떠신지요? 그러자 스님께서는 마른 나무가 찬돌에 기대어 있는 것 같네 라고 하셨어요. 딸은 얼른 그릇을 챙겨가지고 나와서 어머님께 가서 이것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께서는 내가 10년 동안의 정성을 속한에게 헛쏟았구나 하고는 스님을 쫓아내고 초막을 불살라버렸죠. 그 보살은 스님께서 수행의 경지를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면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았을 것이고 나아가서 불보살로 생각하고 어떤 느낌도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어찌 보면은요, 스님들은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애인이 없기도 하지만요, 어떤 중생구제 차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애인이고 모두가 다 자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항상 많은 사람들을 접해야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물론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또한 우리 불자님들도 보면은요, 확실한 내막도 모르는 채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자기의 상으로 자신의 어떤 잣대로 의욕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스님들을 모함하고 어떤 오해 소지로 불러일으키는 이런 크나큰 악업의 중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각별한 조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불망어의 계율인데요. 불망어의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스스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을 시켜서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조그만 잘못이라도 참회를 하고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 하는 결심으로 실천행을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승적인 차원을 보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참말해라, 바른 말해라, 그죠? 이해하고 화합되는 말을 해라, 존경하는 말을 해라, 이런 것들로 대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거짓말을 보면은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옳은 것을 그르다라고 하고 또한 그른 것을 옳다라고 하고 본 것을 못 보았다라고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는 이런 허망한 망어와 또한 둘째로 보면 어떤 푸짐한 말이나 애끓는 말로 음욕으로 인도한다거나 어설픈 동정으로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아주 그냥 비단결 같은 그런 기어도 거짓말에 해당이 되지요. 그 다음에 셋째로 이제 모양을 흉본다거나 이거 좀 흉한 거죠. 뭐 몸이 조금 건강한 분들한테 뚱뚱하다, 뭐 흉하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코가 좀 낮다 해서 뭐 납작코다. 사실 모양은 어거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마음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모양을 흉본다거나 어떤 바보 같음의 비유를 해서 꾸짖는다거나 또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꾸짖거나 허점을 찾아서 골라가지고 약점을 꾸짖거나 또 자기가 재주가 조금 뛰어나다 해서 좀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비약해서 꾸짖는다거나 또한 번뇌를 꾸짖는다거나 또한 남성 여성 어떤 성으로 해서 꾸짖는 등 이런 어떤 추악한 욕설에 나쁜 학구가 있지요. 요즘 여러분들 뭐 여성차별운동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 시대 때에서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를 하고, 그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해서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인다거나 앞에서는 그래 네가 오라 하고 또 다른 곳에 가면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형 안 됐어,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한 남을 죄에 빠지게 하거나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어떤 양설 등이 있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응?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얘기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곳에 가면 바로 내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리고 어찌 보면 또 깨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깨쳤다라고 한다거나 또한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큰 거짓말과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에 있다라고 하고 먹지 않은 것을 또한 먹었다고 하는 이런 작은 거짓말 등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어떤 작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큰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의 자격을 박탈하는 엄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부처님께서 배살리성 미호광면 고각강당에 계실 때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기아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바로 비구들도 걸시가기가 매우 힘들어진 일이 있었죠. 이때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모시고 그대들이 한 곳에 많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걸시가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각기 인연 따라 흩어져서 세상을 경험해보고 공부에 열중하라 해서 각기 원하는 다른 곳으로 뿔뿔이 헤어져서 수행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비구들이 바구강변의 어떤 승가람 중에서 안거를 하게 되었죠. 그곳에 있는 비구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자 나는 상인법을 증득하였고 아라한이 되었다. 무수한 선정과 신통과 타심통을 얻었기 때문에 그대들은 빨리 와서 공양을 하고 공양을 바치라 라고 하면서 거짓을 일삼았어요. 이 말을 들은 거사들은 크게 신심을 내어서 비구들에게 공양을 하고 존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구강변의 비구들은 커다란 흉년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충만하고 피부에 기름기가 넘쳐흘렀어요. 잘 드셨다는 이야기죠. 해제일이 되어서 각기 흩어져 안거를 했던 비구들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모두들 안색이 초췌하고 형색이 남루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구강변의 비구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부처님께서는 이상이 여기어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죠. 어찌해서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같이 흉년을 치르지 않은 것 같은가? 비구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러한 사실을 아시게 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이양을 위해서 이득과 자신의 어떤 편안함 그런 이득을 키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과인법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큰 도적질이다라고 크게 책망을 하셨어요. 차라리 뜨거운 돌을 먹고 구리쇠즙을 마실지언정 절대로 신도에게 거짓말한 음식은 먹지 말지어다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계를 설하셨어요. 첫째로 백천의 군대를 동원해서 성과 취락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은 빼앗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 둘째로 악한 비구가 많은 비구를 데리고 인간의 유행을 하면서 삿된 법을 설하는 것을 해서는 아니 되니라. 셋째로 비구가 부처님의 교설에 대해서 스스로 그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넷째로 비구가 범행을 닦지 않고 스스로 범행을 닦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다섯째로 비구가 이득을 위해서 거짓으로 과인법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자기는 이런 부분에 능통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등은 일체세간의 천인, 마범, 사문, 바라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도적이니라. 이와 같은 비구, 비구니는 발아유죄에 해당이 되니까 청정 비구, 비구니와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또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중림 정사에 계실 때였죠.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부처님의 아들인 라우라에게 부처님 계신 곳을 여쭈었어요. 평소에 종종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을 부리던 라우라가 엉뚱한 곳을 가르쳐 주어서 골탕을 먹은 일이 있었죠.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라우라가 있는 온천장으로 가셨어요. 라우라는 멀리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쫓아나가서는 옷과 바루를 들고 물을 떠서 부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부처님께서는 발을 씻고 자리에 단정히 앉으셔서 라우라에게 물었죠. 라우라야, 너는 그 발 씻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니요, 이 물은 원래는 깨끗했지만 발을 씻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라우라야, 너도 또한 그와 같다. 비록 네가 나의 아들로서 왕손으로 태어나서 속세의 영화를 버리고 사문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수행정진을 해서 몸을 닦고 입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으니 삼독의 더러움이 마치 이 물과 같아서 다시 쓸 수가 없는 것과 같지 않느냐. 부처님께서는 라우라에게 그 물을 버리게 하곤 다시 물었어요. 라우라야, 너는 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라우라는 아니요, 물 때문에 그릇이 더러워져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라우라야, 너도 또한 그와 같다. 사문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입에 성실함이 없고 마음에 경건함이 없으니 마치 그릇이 부정한 물로 더럽혀진 것과 같지 않느냐. 그리고 부처님은 발로 대야를 밀어뜨리셨어요. 대야는 뚜루루 땅으로 굴러가다가 멈추게 되었죠.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다시 물었어요. 라우라야, 너는 굴러가는 저 그릇을 보고 깨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느냐? 예,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은 있었지만 깨지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라우라야, 너도 또한 그렇다. 설사 사문이 되었다라고는 할지라도 몸가짐을 닦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놀리는 일이 많다라고 하면은 마치 더러운 그릇이 굴러가다가 깨져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도 다 너를 좋아하거나 아끼지를 않게 될 것이니라. 라우라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스스로 힘써 노력하고 자신을 엄격히 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학족 제일의 하란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꼭 출가를 해야만이 불법 수행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유마경에 보면은요, 비록 속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사문의 청정한 유리를 받들어 삼계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범행을 닦고 상호로서 몸을 단장하고 음식을 먹어도 선열로서 맛을 삼고 노름이나 유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생들을 지도를 하고 다른 도와 함께 하여도 바른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 학문을 익혀도 불법으로 즐길 수만 있다면 구태여 출가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했어요. 실로 출가를 결심한 수행자의 의지에는 일반 제가자들이 생각지 못한 굳은 신념이 있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성스러움이 있지만 일부 몇몇의 바르지 못한 출가자들은 오히려 바른 법으로 정진하는 제가자들만 못함이 있는 것이죠. 부처님 법을 살펴보면은요, 승속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종파, 계파를 초월하고 있죠. 부처님이 어느 종파 사람이고 어느 종단 사람이고 또한 부처님의 진리는 어느 종단사 진리고 어느 종파의 진리냐는 것이죠. 이런 빈부귀천 산홍공상을 가리지 않는 유무불이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진리, 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선과 악도 없어요. 시와 비도 없어요. 유무불이였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불자들은 참되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 경에 이르되 사람들은 그 입안에 도끼가 있어서
말 한마디로 몸을 찍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말 하나 생각 하나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한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아무리 많이 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넘어지는 숫자는 결코 중요하지가 않다는 생각이에요.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우기 위해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셀 수 없는 넘어짐과 또한 무릎이 전부 깨지는 아픔을 수도 없이 겪고 또 그런 과정이 있고 나서야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과정을 보고서 포기를 한다면 한두 번 넘어진 아이가 걷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삶의 일상이에요. 사랑에 또 재물에 넘어지고 명예 등의 어떤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넘어지는 일상이나 그런 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줄 이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일 수가 있어요. 가볍게 넘어진 것은 우리가 툭툭 털면 일어날 수 있는데 스스로 일어나질 못할 정도로 넘어지게 되면 반드시 옆에서 나를 일으켜 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곁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이런 나를 일으켜 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일어서 있는 분이시고 엄청이나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행복을 느끼세요, 여러분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30여 종류의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재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